국내 연구진이 맥주와 쌀을 접목한 쌀맥주와 쌀 안주를 개발했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쓴맛이 적고 목 넘김도 부드럽다는 반응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쌀과 보리의 싹을 틔운 맥알을 거칠게 분쇄한 뒤 차례로 물에 넣습니다. 1시간쯤 끓인 다음 호프를 첨가해 다시 식힌 뒤 효모를 넣어 발효시킵니다.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고 한두 달 숙성 과정을 거치면 쌀 맥주가 완성됩니다. 검은 쌀 가루를 넣으면 붉은색 맥주, 흰쌀 가루를 넣으면 향이 진한 노란색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부드러운 맛과 진한 향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쌀을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이 맥주가 어떤 맛이 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소비자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 전체 주류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쌀 소비 촉진 방안을 궁리하던 연구진이 이런 경향에 맞춰 맥주에 쌀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건강에 좋은 쌀의 기능성을 더한 맥주와 쌀로 만든 안주도 눈길을 끕니다. 키소미가 많다든가, 그 다음에 가바 함량이 많다든가, 그 다음에 색깔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이런 다양한 기능성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출 수 있고,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쌀 소비 촉진에 기여. 농진청은 특히 쌀을 20% 이상 첨가한 맥주의 세금을 대폭 내릴 것이라고 밝혀 쌀 맥주 시장 확대와 쌀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